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어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이 모든 것을 상쇄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정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네. 네. 어쨌든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고 추석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상회담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발언으로 또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유감이라는 표현을 받아내면서 회담이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유감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이번에 이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번 사례를 5.24 조치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해결의 열쇠는 얻었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당국자 회담들이 뭐 군사 부분 이런 데서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굴러가느냐 그거를 좀 잘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자체 그 형태 또는 그 형식의 모습을 보면은 그 좀 남북의 어떤 이제 그 군하고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고위 인사들이 43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면서 그 정회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이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또 결재를 받으러 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전에 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보기엔 약간 좀 긴장감이 이렇게 있던 그런 회담의 형태가 아니고 좀 소박하면서 약간 좀 고전적이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의 좀 정서에 약간 와닿은 면도 있어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제 좋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북 정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뭐 이 정부 저 정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 6.15 선언이라든지 14 선언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거의 40여 년 정도의 그 정책적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당의 정책은 옳고 야당의 정책 은 틀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게 타결이 됐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 뭐 야당 대표에게 가서 보고도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전반부에는 사실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점을 좀 활용을 하셔서 야당 대표들을 모셔놓고 이 상황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나가는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찍은 어쨌든 어제 네네.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그간 뭐 노인들에게 65세 노인들에게 뭐 20만 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약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간 한 게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 이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마음이 모여졌지만 이전에 있던 모든 평가들이 뭐 낙제점, 공회전, F학점 다 이런 식의 평가였고 그다음에 또 외교랑 복지는 그런대로 좀 했지만 정치와 외교는 정말 최하점이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분위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진실이냐?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정을 좀잘 이끌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거와 함께 이 언론의 어떤 언론의 모습과 그다음에 또그 사법부라든지 사법제도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번에 그 대통령 전반기 평가를 하면서 같이 좀 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언론하고 이 사법부 또 사법제도가 굉장히 그 한쪽을 편드는 그런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전반부 동안에. 그리고 그 사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좀그 나오는 판결들이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는 거는 옳고 저쪽이 하는 건 틀리다라는 식의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유전무죄, 그다음에 무전유죄 또는 여당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은 한국의 그 사법제도에 대한 그 신뢰도가 27%밖에 되지 않아서 그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에서 39위밖에 안 되는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반기 국정 운영을 이제 좀잘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이 사법부 또한 제 역할을 해서 그 정의를 살려야 된다.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된다. 그것이 같이 갈 때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예. 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와 그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된 제도들인데, 이 지금 각각의 이 독립된 기관과 이 제도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이상하게 지금 한쪽에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그리고 원래 사법부나 언론은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개의 어떤 이 기관 제도들이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할수 있는 더 강한 지금 힘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야당이 해야 되는 건데, 야당도 지금 워낙 지금 침체된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하반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좀 잘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제자리를 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야당이 지금 혁신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종반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뭔가 친노와 비노의 싸움 자체는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게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잠복기에 들어간 거죠. 잠복기에 들어간 건데, 그 잠복기에 들어간 이유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변화의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잠복기에 들어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네, 서울 네, 구치소 갔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좀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 타자는 또 누구다, 다음 타자는 누구다, 이런 식의 어떤 공안정국 비슷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심리적 위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좀 잠복기로 들어간 이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당 운영 스타일을 조금 바꾸셨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노계 쪽 인사들에게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개방을 하시고, 먼저, 권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에게는 한반도 평안보 특위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인사권도 같이 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한 타임 늦는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문 대표님께서 하시는 게좀한 타임 늦는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호를 좀 열고 그다음에 좀 개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이제 이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호남 민심의 변화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네, 조사 제가 지금 결과가 그래프를 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지난달 15일 조사인데요. 그 코리아 리서치와 목포 MBC가 이제
같이 함께한 조사예요. 이 조사는 이제 그 전라남도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남에만 이제 집중돼서 조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전국 조사가 아니고 호남에 네. 전남에만 이제 딱 집중해서 한 조사고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에 95% 네. 신뢰 구간 수준인데요.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3.1%가 나왔고요. 야권신당은 17.6%, 새누리당은 13.8%, 정의당 2.8%, 모름무응답 22.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야권신당이 좀 이게 야권신당을 많이 지지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 4월 29일이었나요? 그 재보선 이후에 그런 흐름이 좀 이제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되시면서 야권 신당에 대한 어떤 힘이 좀 모아지는가 싶었는데 지금 좀 한 4~5개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야권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는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남 민심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또 다른 문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야권 신당의 창당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가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그 전국 차원의 신당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1.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야권 신당을 창당하는 건 반대 20.4%, 그다음에 호남 중심 신당 13.4%고 모름무응답이 14.9%인데 그 야권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국 차원의 신당으로 창당해라 이게 지금 거의 71%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4~5개월 사이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죠. 호남 민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주승용 최고위원도 다시 좀 복귀를 한 이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복귀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호남에서의 그 지지를 획득하는 게 1차 관문인데 일단 그거를 지금 획득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조금 당내 이제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당을 대표하는 간판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을 대표하는 간판 인물로 지금 내세워지는 인물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호남 쪽에 그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호남 신당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여당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잔치집 분위기인데 이런 네네. 과정 속에서 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총선 관련해가지고 벌써부터 뭔가 뭐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 성사 이후에 이제 여당 쪽에서 샴페인을 먼저 지금 터뜨리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고위급 회담 이후에 계속 뭐 의원 연찬회 전 소속 의원 전체 연찬 의원 연찬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청와대 오찬 이런 것들이 막 대규모로 지금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과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뭔가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 있고 뭔가 힘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총선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쪽은 뭔가 오합지졸에 그 이렇게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실어줄 수 없는 조직이다,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의 그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그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정정섭 행자부 장관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어저께 그 의원 연찬회에서 이제 그 총선 필승 발언을 했는데 그 행자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선거 주무 부서잖아요. 주무 장관이 이런 그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예약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3% 중반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폭격 그 직후에 그 증시 그 시총 사라진 금액이 거의 뭐 지금 24조, 29조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날려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좀 더 앞서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대북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음 수순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서울 그 외양간을 고친 듯한 모습으로 지금 남북 그 문제를 지금 처리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이렇게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내년에 경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은 경기부양을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문제되는데, 그것도 그 경기부양이 안 먹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건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